아, 이제부터 제가 이제 배송을 할 건데 오늘 그 신입분들을 위한 그 꿀팁을 많이 방출을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이슈 해결도 해야 하는 HR그룹 최고 운영 관리자 펜사님. 과연 오늘 배송 꿀팁 방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못 찾고 헤매는 펜사님. 배송 꿀팁 방출 하실 거죠? 아, 이거 영상 찍으면 안 되겠는데? 잠깐만. 아, 됐다. 아, 됐다. 아, 끝났죠? 아파트 배송할 때 첫 번째 꿀팁은 아파트 그 정면을 지금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로 오다 보면은 입구를 이제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멀리서부터 이제 보였을 때 어느 쪽으로 입구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도 한 번 더. 배송 중에도 본사와 각 지역의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너무 바쁜 펜사님, 오늘 인터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리번 거리 끝나고 신이 바로 올리죠. 또 사진, 또 바로 사기. 아, 얘를 잘 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완료하자마자 바로 위에 집. 손오백 1호. 1호 바로 옆에 직함 아니에요? 이렇게 연타로 층에 있을 때는 배송하기가 조금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이렇게 달아주세요. 아, 이거 15층 그리고 고객님이 같이 탔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시는 층, 그 다음 층부터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야 고객님들한테 통행에 불편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고객님 편을 위해서 좀 많이 배려하면서 배송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뭐 배송팁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어플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배송팁보다는 적재팁이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배송팁에는 보면은 이 어플에도 배송팁이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배송팁은 개개인의 역량 차이 이런 거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쿠팡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거는 보면은 카택배에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카플렉스들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이 플렉스 어플이잖아요. 물론 이제 쿠친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원사벽입니다. 네, 이사님. 네, 저기 누구야? 네. 제가 전화 통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또 무슨 이슈가 터졌나 봅니다. 무슨 이슈가 생겼나요? 네,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다른 팀에서 불만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이슈 해결을 다 하시나요, 팬사님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배관님도 계시고 이제 기존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관리자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이제 뭐 상담이나 면담이나 아니면 또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대표님. 대표님께 전화가 왔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인가요? 네네. 왜 전하신 건가요? 대표님 뭐 촬영 잘 하고 있냐? 설명충 지금 캐릭터 지금 잘 살렸냐고 물어보시던데. 지금 이제 한번 찍고 나면은 집원 갈 예정입니다. 설명충 캐릭터를 살리고 싶었는데 보시듯이 전화가 계속 오는 팬사님입니다. 이 뒤로 너무 바빠서 영상을 촬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실수 없이 전화가 오네요. 네, 전화는 많이 옵니다. 많이 제가 걸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전화가 밤에도 와요. 새벽에도 오고 진짜 새벽 3시든 4시든 편하게 전화하시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편하게 전화하시더라고. 세네시 24시간? 네, 5시에도 전화하고 미치겠어요. 잠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전화를 받아야 쉽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아, 신규 캠퍼링 쪽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송은 아까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이는 팬서님입니다. 노트북 꺼내시는 건가요? 네.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산 업무나 뭐 이런 거 기타 메일 보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빨리 보내야 돼서. 이게 저희 HR만의 그 운영 관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 기밀입니다. 배송에 이어 숙소에 들어갈 틈도 없이 전산 업무를 시작하는 팬서님. 어? 이거 전산 업무 하는 거 맞나? 자식아! 오! 뚝배기! 힘들어. 뚝배기! 아이고! 뭐 선생님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슈 해결을 위해 전화하는 팬서님입니다. 끝나셨나요, 팬사님은? 아니요, 이제 제 본 업무 좀 해야죠. 밀린 거 좀 하고 이슈나 아니면은 관리 좀 필요한 그 내용들 체크하고 또 전화도 하고 좀 진행해야 되겠죠. 본 업무가 어떤 거죠? 본 업무는 제가 뭐 로지스티스 지금 추가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스테이크 말고도 본캠프에 있는 뭐 문제나 이런 거 이슈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정황을 좀 파악 좀 하고 그다음에 뭐 CLS랑 소통하면서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언제 쉬시나요? 저요? 뭐 잘 때 쉬는 거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자는 그 시간대에 쉬는 거 그거면요. 많이 지쳐 보이는 팬서님, HR 드림팀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산 업무에 좀 집중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먼저 통화를 해봤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던 와중 팬사님에게 응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고생 많은 팬사님 화이팅! 우리 정 이사님도 화이팅!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같이 힘냅시다, 네, 이사님. 팬서님을 응원해준 제이콥님은 HR그룹의 화이팅 전도사입니다. HR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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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영상 중입니다. 어디야? 그 저기 뭐야? 갑자기 방을 나가는 팬서님. 팬서님 어디 가세요? 전화하래요. 어떻게 돼요? CD 줄 거죠? 사고서 그쵸? 이제 지금 몇 시인가요? 9시요. 9시 2분이네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하셨어요. 회의 끝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뭐 이사님들 팀장님들이랑 얘기 좀 해서 회의 끝났고 아, 좀 밥 먹으러 가려고. 첫 끼신가요? 첫 끼죠. 저녁 9시가 돼서야 하는 첫 끼.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업무가 끝나질 않는 펜서님. 펜서님, 많이 힘드셔도 HR그룹의 모든 가족분들이 응원합니다. 펜서님 화이팅!